실내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치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거꾸로 갖다가 엎어놓으면 돼요. 엎어놓고 부드러운 마른 걸레로 해갖고 제가 물기를 닦으면서 아까 물 청소하면서 덜 청소된 그런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 흙먼지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이걸로 닦아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닦을 필요는 없고 대충 이렇게 닦으면 되겠지. 이런 자기 본인의 성격에 맞게 닦으면 돼요. 얘가 진짜 꼼꼼하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데 구석구석 닦고 물기 제거하고 그러는데 안장도 하고 엔젤바 앞에 빌 돌려가면서 천천히 닦으면서 오늘 혹시 뭐 기스나 뭐 그런 게 있는가 또 한번 보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물티슈. 한 물티슈를 한 3장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3장을 포개주세요. 포개가지고, 자, 뭘할 거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구동계. 이거 브레이크도 중요하지만, 구동계. 이것은 내가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하고 오면 항상 하는 겁니다. 구동계. 자, 체인. 체인을 가볍게 움켜쥐고 돌리면 돼요. 가볍게. 자, 이렇게도 하고, 또 옆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바퀴.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자, 볼 때. 저는 매일 탈 때마다 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이 정도. 탈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자, 저희 동호인들도 그렇고, 대부분 자전거 탄 사람들이 이 관리를 안 해. 그래서 보면은, 기름만 칠하지, 이 기름을, 기름이 많이 묻어 있으면은 그만큼 오물이 많이 묻어요. 그래갖고, 체인이고 스크라켓이고, 아주 국물이 쭉쭉쭉쭉 흐를 정도로 시큼하게 있어요. 손만 닿으면 그냥 뭐 손에 깜장 기름이 묻을 정도로 시큼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 물, 저 기름기가 보여 눈에 눈에 보일 정도로 기름기가 흥건하게 있어요. 자, 그게 왜안 좋냐? 물론 보기에도 안 좋지만은 이 기름 성분이 베어링 이런 데 침투를 합니다. 허브에 허브 베어링도 침투를 하고요. 침투를 하면서 안에 있는 그리스를 다 씻어내버려요. 그리고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 밑에 그 흙먼지가 같이 딸려져요. 그러면서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허브, 베어링 이런 것들이 고장 없이 아주 오랫동안 쓰는데 관리. 근데 비싼 자전거들은 이 허브, 베어링만 가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안 좋은 게 뭐냐? 여기에 모래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미세 모래 같은 게 있다. 얘가 하는 게 뭐냐면 그 빼빠 사포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스크라켓 체인이 이런 데가 많이 닳아버려요. 그리고 체인의 베어링도 많이 닳아버리면 스크라켓이나 크랭크 링이라든지 이런데 이런데 빨리 마모가 된다고요. 이 슬램 같은 경우는 이 기어가 하나만 이게 총 12단이거든요. 12단 중에 한 기어만 망가져도 통째로 갈아야 돼요. 그러면 뭐 이제 GX냐
뭐 X1이나 따라서 XX1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겠지만 CX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30만 원 넘어갈 거예요. 뭐 XX1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0만 원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갖고 계속 닦아줘요. 깨끗하잖아요. 오늘 이 자전거가 나도 금성산을 소현제라고 거기를 계속 탔어요. 소현제만 왕복으로 계속 탔는데 저는 이제 뭐 동영상 찍고 뭐하고 하느라고 우회전밖에 못했는데 우회전 하는 것도 고도가 1300이 넘어요. 1300이 넘을 동안에 그 인도를 계속 탔다고요. 올라내려 올라내려 하면서. 근데 깨끗하잖아요. 왜 깨끗할까요? 그동안에 청소를 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체인 오일을 발랐기 때문에. 체인 오일을 많이 바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따가 체인 오일 바르는 요령도 붙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 만약에 그동안 청소를 안 해가지고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아까 물 청소할 때 세제로 한번 청소를 하세요. 체인 다른 데는 그냥 물 청소만 하세요. 체인만큼은 세제로 청소를 한번 하세요. 뭐 칫솔이라든지 운동화 그 빨대 그 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세차를 하냐. 혼자 하기 힘들면은 옆에서 물 좀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세제를 여기가 많이 묻혀. 거품 세제를 혼자 붙이. 그래가지고 칫솔을 계속 여기다 대고 계속 돌리세요. 자, 위에서 돌리고 바깥쪽에서 돌리고 또 안쪽에서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돌리고 쓰고. 그래가지고 또 물로 한번 씻어내고 시커멓게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내가 봤을 때 체인의 본연의 색깔이 나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그 자전거 샀을 때 그 체인의 본연의 색깔 있잖아요. 어? 글쎄 그 색깔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런 다음부터 관리를 이제 저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닦았습니다. 매일 하면 깨끗해요. 뭐 닦을 것도 없어. 자전거 탈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닦을 것도 없어요. 지저분한 게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죠. 마른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물기를 체인에 물기를 다 해결해주고 물기를 제거해주고 드릴러 섬유에도 해주고 물기 어느 정도 맞게 제거해주고 물기가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면은 체인 오일을 가져왔고 체인 오일을 한번 도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좀 가까이 가져가서 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체인을 어떻게 하냐. 자, 깨끗하죠? 보이세요? 이게 뭐 카멜레온인가? XX1 뭐 신형들은 파란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해서 약간 칼라트전 그런 체인이에요. 자, 스프라켓도 마찬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신내라. 자, 어떻게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체인 오일 건식입니다. 건식이 건식 쓰는 게 좋아요. 습식은 먼지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자, 건식을 어떻게 하냐. 요 위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얹어요. 떨어진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얹어놓고 돌려. 뭐 누르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돌려요. 뭐 넉넉 잡고 총 한 5바퀴 정도? 크랭크를 5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체인 전체가 한 다섯 바퀴 정도 돌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 이렇게. 자, 자세히 보면은, 오일이 계속 이제 여기 적셔지고 있는 거예요. 자, 했어. 적셨어. 그러면 적셔가지고 이대로 놔두냐.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적셔주고, 그 다음에, 마른 티슈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 마른 티슈. 뭐, 화장 티슈도 되고, 화장 티슈가 좋긴 좋아요. 거품, 뭐, 거프러지가 많이 안 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볍게 쳐요. 가볍게. 기지 말고 그냥 감싼다고 생각하고, 또 돌려. 자, 이거, 이 과정을 왜 하냐. 체인 오일이 너무 많이 발라져갖고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먼지, 흙먼지들이 잘 날라붙어. 그리고 회전하면서 얘가 튕겨져, 튕겨. 튕겨가지고 이 브레이크가 휠에도 닿고, 막, 뭐 옷에도, 신발에도 튀어가지고 닿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왜 오일 발라가지고 했어, 어? 오일 발라가지고 다 닦았느냐, 그러는데, 자, 정작 필요한 오일기는, 요 체인의 동그란 부분, 요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걸로, 그걸로 충분해요. 자, 까맣게 묻죠? 자, 이렇게 이 정도 묻은 건 상관없어요. 완전 깨끗하게 묻을 수는 없어. 그러려면, 그 정도 세척하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못 써요. 어느 정도. 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자, 아래로도 살짝 이렇게 받쳐놓고, 또 돌리고. 너무 깨, 막 힘주고 하면은 막, 부풀어지게 나가고, 지저분해지니까, 가볍게 이렇게 해서. 자, 돌리고. 많이 안 묻을 정도로 막. 어? 안 묻네. 다 닦아져버렸네. 브레이크 전혀 안 묻을 정도로. 어, 안 묻죠, 이제. 어, 안쪽도. 어, 안 묻을 정도로. 예, 돌려. 야, 거의 다 이제 닦아졌죠. 알았죠. 그리고, 살짝 해가지고, 예. 어, 뭐라고 해. 가위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건데. 여기 살짝 받쳐가지고, 닦아주고, 안쪽에서도 살짝 받쳐가지고, 닦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닦아주고, 이렇게 살짝 대고만. 이렇게, 이렇게. 앞쪽도 마찬가지고, 앞쪽도. 앞쪽은 툭툭 찍어가지고, 이렇게. 닦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세척 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척 끝이에요. 네, 이대로 이제 다음 탈 때까지 그대로 놔두면 돼요. 이대로 타고 가서 이제 타면 돼요. 네, 봐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가. 이 자전거가 얼마나 됐냐. 아, 1년 한 5개월 정도 됐겠네요. 17개월 정도. 자, 그러면 17개월 동안 자전거를 이렇게 깨끗할 정도로 안 탔냐? 아니요. 제가 엄청 탔습니다. 아마 17개월 동안, 얼마 탔을까? 만 킬로는 좀 안 될 것이고, 거의 만 킬로 가까이 탄 것 같아요. 스트라바 봐야 되겠지만은, 만 킬로 가까이 탄 것 같습니다. 근데 깨끗하잖아요. 봐봐요. 자, 깨끗하잖아요. 자, 손으로 한번 만져볼까요? 자, 손. 자, 제 손이 이렇습니다. 자, 손으로 만져볼까요? 자. 자,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시커매요, 여기가. 만지면은 그냥 까맣게 묻을 정도로.
자, 내 사랑하는 자전거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 자전거처럼 오랫동안 유지하고 쓸 수가 있어요. 저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 샵에다 맡겨가지고 뭐 싹 점검을 하거든요. 사장님이 그랬어요. 관리가 정말 잘 되어가지고 정비하시는 본인이 기분이 다 좋다고. 손볼 데가 없으니까. 자,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도 자전거 타고 밖에 타고 오고 그러면은 귀찮다고 그냥 내팽개쳐 놨다가 또 다음에 또 자전거 타러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타고 갔다 오시면 꼭 이렇게 꼭 하세요. 할 때마다 하면은 시간이 제가 봤을 때 물 뿌리고 물기 닦고 뭐 하면은 10분이나 걸리려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0분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깔끔하게 세차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을게. 좋구만.